속보입니다. 5월 6일 중국 현지 시간 기준 저녁 9시부터 중국 광저우에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아직은 약하지만 중요한 것은 윈디에서 유럽 중기예보센터, 미국 기상청, 독일 기상청이 예측을 한 대로 중국 남부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녁 9시 무렵부터 이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한 이 광저우의 빗줄기를 직접 맞으면서 황급히 집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중국 남부의 강수대는 5월 6일 이후 윈디의 주로 유럽 중기 예보센터를 살펴보면 이 토요일 5월 6일 저녁 11시에 중국 광동성 광저우와 후젠성에 비가 내리고 있으며 이 강수대는 현재 일본 큐슈, 시코쿠, 주고쿠, 주부지방 그리고 특별히는 5월 5일 오후 2시 42분에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에서 규모 6.3의 강진과 40여 차례의 여진들이 현재 발생 중인 상황 하에서의 현재 이시카와현에 지금 5월 6일 저녁 11시에 비가 내리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강수대에는가 지나가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5월 7일 제주도에 다시 내리는 빗줄기는 내일 5월 7일 오후 4시 정도면은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